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시어머니랑 만나서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서프라이즈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뭐냐면 제가 시어머니 자주 챙겨드리긴 했는데요. 저희 이제 마케도니아 가고 나서 자주 만나지도 못했고 챙겨드리지도 못했어요. 오늘 약간 좀 특별하게 이날을 같이 보내려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서프라이즈는 일단 오빠한테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는데 괜찮겠죠? 마케도니아랑 다르게 여기 어딜 가도 따뜻해. 이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 이거 이쁘다. 와 이게 더 이쁘다. 금 이거 골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짜잔. 금액이 너무 적지만 일단 조금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100만원 뽑았습니다. 제가 마케도니아 가기 전에 시어머니랑 자주 만났고 같이 맛있는 것도 자주 먹고 그런데 지금 너무 오랜만에 만나지도 못했고 진짜 오랜만에 한국 오게 되니까 오늘 만난 거 영상으로 담으려고요. 오셨어요. 반가 반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 왔어? 네. 아유 우리 애기한테 맨날 우리 애기한테 맨날 묻어 먹어서 어떡해. 아니요. 주꾸미 먹으러 왔습니다. 엄마가 드시고 싶은 걸로. 주꾸미만요? 아니면 뭐 삼겹에다가? 나 삼겹살 할... 별로 안 먹어. 애기 먹고 싶은 거 조금 삼겹살 아니요. 시키고. 엄마가 하고 싶은 응? 걸로요. 맛있겠다. 엄마가 주꾸미 좋아하죠? 어, 좋아해. 애긴 안 좋아하냐? 아니요,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 네. 엄마는 요즘 잘 지냈어요? 엄마? 네. 엄마야 잘 지내지. 니네들 항상 잘 걱정해주고 하는 덕분에 내가 잘 지냈지. 근데 니네들이 있다가 없으니까 쓸쓸해요. 맨날 우리 애기가 그냥 엄마한테 그냥 잘했잖아. 집에 와서 일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혼자 와서 애기가 사주고 네. 늘 걱정이 가서 있으면서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오빠도 잘하고 있나?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잘해드려야 되는데 친부모 이상으로 잘해드려야 되는 거야. 진실한 마음 갖고 잘하고 있어요, 오빠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많이 먹어. 괜찮아요? 응. 맛? 응, 맛있어. 먹어. 그리웠다. 이 음식 그리웠어? 한국 음식에? 네. 마케도니아 그 식당 없었어요. 우리가 집에서 만드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이 못 만들어요. 부모님은 잘 계시지? 네. 아무 일 없이 건강하시고? 네. 다행이네. 근데 연세가 드셨으니까 아픈 데만 많이 생길 거야 아마. 네, 요즘 괜찮아요. 먼저 아버지 아프시다고 그랬죠? 네, 근데 괜찮고요. 근데 괜찮아? 네, 할머니는 좀 아파는데요. 그냥 그래요, 할머니는. 할머니는? 네. 오빠가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 장인어른이 매달 뭐 드시면 토하시고. 아, 네. 뭐 아프시다고 자꾸 그래. 평두통이 좀 심해서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 근데 다행이네. 그러면 여기 인삼 같은 거 사드릴까요? 주머님한테? 그래도 좋지. 홍삼. 아, 홍삼? 너 혼자 뭐 잡으실려나? 모르겠어요. 엄마도 건강 괜찮으시죠? 난 괜찮아. 엄마 신경 안 써도 돼. 엄마가 진짜 좋아하신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한 것 같다고? 네. 왜? 전혀 나이대로 안 보이세요. 고맙네. 우리 애기한테 그런 소리 다 듣고. 우리 부모님도 약간 시어머니가 요새가 어떻게 됐어요? 물어봤는데요. 제가 얘기하니까 엄청 깜짝 놀랐어요. 왜? 전혀 저렇게 안 보이신다고 했어요. 동갑인 줄 알았대요. 동갑인 줄 알았대요. 오빠는 잘하지? 마케도니아 말. 요즘 많이 늘었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어, 맛있게 먹었어요. 아기가 사주니까 더 맛있어요.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자우제 아기랑 이렇게 따뜻한 날씨 이렇게 데이트하니까 너무 좋으네. 나도 좋아요. 오랜만이야, 그지? 우리? 네, 진짜 오랜만. 오래간만에 지금 데이트한다, 그지? 네. 집에서만 보고. 오빠 빼놓고 우리 맨날 둘이 데이트해. 그러니까. 이거 또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요. 약올려. 되게 맛있는 거 먹고 전대 가서 놀다. 네. 약올려. 그래요. 엄마 맨날 집에만 있다가 누가 나오라는 사람 별로 없잖아. 네. 애기랑 오빠가 엄마 나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신나. 아... 제주도 갔을 때도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제주도 가서 그때 엄마 구경시켜줬을 때.
들어가.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스무티, 주스, 티, 에이드. 이쁘다. 이쁘지? 네, 이거 엄청 이쁘네요. 이거 녹차 라떼야. 이거 맛있어. 따뜻한 거. 나는 아이스크림 하나도 드린 거예요. 왜? 네. 거기 없어? 모든 가게에 위치는 거 알아요. 있는 가게에서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시원하게 안 해줘요. 뭐든지 한국에 살기가 좋아. 네. 그러니까 애기가 여기서 산다고 그러지. 네. 한국에 오랜만에 온 김에 엄마도 만나고 싶었고 진짜 오랜만에 그리고 오랜만에 뭐? 오랜만에? 아 이게 또 뭐야?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우리 유튜브 수익이에요. 이거? 네. 왜? 엄마 한국에 있을 때 유튜브 수익 들었다고 줬잖아. 네. 근데 오랜만에 못 봤고 그래도, 오랜만에 챙겨주지도 못했고요. 그래도 외국 가서 뭐 엄마 아빠 챙겨야지. 마케도니아 엄마 아빠를. 나까지 또 한국에 와서 챙기려고 그러냐. 아유 그러지 말고 이거 가져가서 엄마 아빠 드려. 알았지? 한국에 있어도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엄마 항상 그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마케도니아 가면은 동생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맛있는 거 사드려요. 아, 그런데 그쪽 부모님도 챙겨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애기랑 오빠는 뭐 갖고 사냐고 했나?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애기 마음 알고 오빠 마음 알아. 엄마가 알아주면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렇게 애쓰지 말고 이제는 니네들 인생을 생각해. 어떻게 헤쳐나가는 거야. 물론 엄마는 이렇게 주문은 받고 사주고 먹고 구경시켜주면 즐겁고 행복한데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엄마가 그게 마음이 아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그 부모님 챙겨주면서 언제까지 같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는 동안에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그런데 그거 그랬어. 그 마음은 알아. 근데 네.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간혹 이렇게 하지 마. 이제 엄마도 미안해서 이제 더 이상 못 받아. 알았지? 근데 이거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진짜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안 돼. 엄마가 뭐를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엄마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맨날 받기만 하고 주지는 못해서 마음이 늘 아파. 괜찮아요. 오빠가 어렸을 때 많이 키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고생했는데요.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 드리다가 왔어요. 그거는 알지. 부모님 우리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 더 많이 좋아하고요 지금. 그거는 내가 애기 착하다는 마음 알아서 내가 늘 고맙고 생각해. 진짜 애기가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다는 생각하고 내 자식이다 오빠보다 내가 더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엄마가 그 생각을 하고 살아온 거야 지금까지 행복하게. 이제는 그 본 마음을 엄마가 알았잖아. 내가 너만 살면서 더 이상은 안 해도 되고 니들 잘만 살면 돼. 엄마는 항상 오빠랑 애기가 결혼해서 이렇게 만나 살고 있잖아. 그러면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과 괜찮은지 항상.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줘도 돼. 그만 할 만큼 했으니까. 알겠어요. 받아주세요. 그럼 알았어. 애기 성이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받는다. 네, 이쁜 성씨까지. 그래. 다음부터는 조금만 해도 돼. 그리고 이제 저는 왜 내가 마케도니아 엄마 아빠한테는 하라고 그러냐면 엄마하고는 같이 살다시피 하잖아 한국에서. 근데 자주 보고. 근데 마케도니아 엄마 아빠는 어쩌다 몇 년에 한 번 보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 잘 해줘야 된다. 엄마 생각이 그래. 그 멀리 딸 시집 보내가지고 자주 보고잖아.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5천만 한 번씩 가면 오빠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하라고 좀 해. 알았지? 애기가 장모다 장인어른이다 생각하지 말고 내 부모다 생각하고 엄마 잘해주려고 그런 말이야. 애기가 항상 알았지? 오빠한테도 전해. 남의 날 마음 아파 솔직히. 내가 도와주지는 못하고. 아니 많이 도와줬지. 아니야.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는데 엄마가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아니야. 나 도와주지 못해서 해주지 못해서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해도 밥이나 잘 먹나 잘 지내고 있나 어떻게 돈이나 좀 안 떨어지고 있나 돈이 없어도 굶진 않나 이런 마음을 챙겨. 진짜 많이 해. 진짜 항상 이런 걱정이야. 부족한 점 일들에도 하나 뭔가 이해하면서
먼 나라까지 가 있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 의논해 가면서 결혼하고 가. 그랬지? 아, 엄마가 결혼하고 바람이 없어서. 그래야 부모님도 아 얘네들이 참 잘 지내고 있구나 사이좋게. 친정 엄마 아빠는 먼 나라 보낼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거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보여드리고 즐겁게 사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 항상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라고. 우리 오빠랑 잠깐 좀 힘들었는데요. 근데 지금 나가고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진짜 걱정 안 하셔도 그러면 다행이고 고맙고 이렇게 멀리 있어서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하는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받아 줘도 돼요 지금. 고맙게 봤을게 이야. 힘들게 벌어서 맨날 엄마 챙겨주느라고. 엄마가 아들 며느리 잘 돕구만 아주. 아니 엄마는 한국 며느리 하고 외국 며느리하고 차이점이 있을 줄 알았어. 아 그래요? 어. 근데 그게 아니야 보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애기는 소통이 잘 되고 한국말 다 잘하고 하니까 대화도 잘 되고 또 한 번 얘기하면 애기가 똑똑해서 실천에 옮기고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하나도 불만이 없어. 외국 며느리가 없어. 난 엄마 처음에 만났을 때 엄청 무서워했어. 무서워했어? 엄마가 많이 봤어. 한국 어머니도 무섭다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만나니까 다시 시간을 보는 거 그러니까 전혀 안 그렇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아니고 진짜 친엄 맞았어요. 그래? 네. 엄마가 그게 너무 좋아요. 엄마가 사실 친다처럼 생각하고 나도 그래요. 진짜 편하게 엄마라고 부르고 한국에 여기 가족이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좋아요. 오빠가 워낙 착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요. 그리고 오빠는 약간 어딜 가도 잘 적응하고 맞아. 그래서 내가 보기엔 마케도니아에서 사는 것도 그렇지. 엄마 아빠도 지내고 네. 맞아. 우리 아들 우리 애기 엄마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많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고마워. 네, 행복하게 살자 우리. 네.